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제가 할리갈리를 사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용용이 선생님이 손이 안 움직여요, 맞죠? 맞아요. 이거 종을 쳐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래서 게임을 바꿔봤습니다. 이 할리갈리를 이용해서 오늘 같이 할 게임은 메모리 게임. 메모리 게임? 네. 저 메모리 8기가 넘는데. 컴퓨터예요? 내 컴퓨터예요. 네. 메모리 8기가 넘으시니까 당연히 저한테 이기시겠네요. 네, 너.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했다가 맞추면 되는데, 과연 용용이 쌤이 이길지, 제가 이길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용이 쌤 먼저 하세요. 어느 제가 거? 먼저 가요? 네. 먼저 하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부터 할까요? 아니요, 저 먼저 할 거예요. 네네, 하세요. 제일 가운데 거예요. 이거요? 네, 그거요. 네. 이거는, 이겁니다. 딸기 다섯 개. 딸기 왼쪽 두번 가서 위에. 딸기 왼쪽 두번 가서 위에. 네, 그거예요. 보셨죠? 다섯 개죠. 네, 둘다 다섯 개. 하지만 같지 않았죠. 자, 저는 딸기 한 개. 네, 과연 이거는 라임 다섯 개. 라임이죠. 여기 두 번째 거요. 요거요. 위에 거. 이거 오른쪽 거. 이거 네. 샷 딸기가 다섯 개. 딸기 세 개. 딸기 세 딸기 개였어요. 세 개. 옆에 거. 옆에. 네, 그거예요. 아직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바나나 세 개. 이게 또 처음 보는데요? 바나나색이 처음 박는 거 맞죠? 이거예요? 이거 나왔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개 나왔어요. 네개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왼쪽 제일 위에 밑에 거. 왼쪽 제일 위에 밑에 거. 네, 그겁니다. 오! 맞죠? 보셨죠? 그거 바로 위에요. 그 바로 위에. 와, 이럴 수가. 용용이 선생님, 1점입니다. 그러면 저기 한개 남았네요. 저거 뒤집어 주세요. 이거 뒤집고. 자, 그거 대각선 위에 옆에. 네, 그거예요. 와, 저는 지금, 딸기 4개짜리네요. 4개짜리 없었지요. 없었나요? 한 개랑 다섯 개. 이거였어요. 용희쌤 보셨죠? 네, 봤어요. 이것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저기 2개짜리 방금 뒤집었잖아요. 네. 그거 위에 보세요. 위에. 네. 저거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했던 건데. 그거 본것 같은데. 네. 여기요, 밑에서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탈락하셨군요. 나는 저거 안 할게요. 네. 뭐였어요, 이거? 한 개라서 이건 줄 알았어요. 아, 한점 획득하는 줄 알았더니. 좋아요, 이제 제 거예요. 네. 자, 라인 밑에 거 뒤집어 주세요. 라임 이거였죠? 밑에 아니요, 거? 왼편 거. 라임. 이거? 네, 이거 밑에. 네. 여기 두 번째 줄이에요. 네. 두 번째 거. 이거. 네. 이거 아닐걸요? 자, 저도 이제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짠! 우와. 1대 1입니다. 전 이제 모르겠어요. 자, 저 맞췄으니까 한번더할 거예요. 짠!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진짜. 아,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상하게 봤네요. 한 개짜리 있었잖아요. 네. 그거 두번 왼쪽. 여기. 네. 얘 맞죠? 컴퓨터 뭐 하세요, 컴퓨터? 렉 걸렸어요. 딸기 두 개가 어디 있었나요? 렉 걸렸어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 이거. 네. 아, 딸기 네 개였네요. 똑같잖아요. 개수가 달라서. 빅빅.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까 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거 본, 오늘 안에 끝나긴 여기 하겠죠? 밑에서 두 번째 거. 밑에 두 번째 거. 그렇죠. 저기 제일 끝에 거. 이거? 네, 맞아요. 아, 이럴 수가. 용용이 쌤 2점. 자, 그러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거. 제 쪽에서 두 번째 거. 여기서 두 번째 거. 네네.
이거 아까 한거 하신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저 끝이에요. 위에서 제일 끝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겁니까? 네, 그겁니다. 아, 세 개였네요. 아쉽네요. 사실 아쉽네요. 저거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해봤어요. 그랬어요? 저는 이건 것 같은데. 아, 아, 네 개였군요. 네 개네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이게 계속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맞죠? 아, 색깔은 계속 같아요. 네. 지금 손가락 바로 옆에. 이거 옆에? 어, 네, 아, 요, 아, 왼쪽에. 이거? 네, 그거예요. 그거. 어? 전 이거 몰라요. 자, 두 번째 줄에서 네.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요? 네. 아, 색깔은 맞췄죠? 네, 색깔은 맞췄고. 아, 잘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 이게 세 개였군요. 아, 어떡하죠? 위에 있었는데. 아, 이거 한 개고. 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다 나왔네요. 계속 라인만 뽑고 있네요, 우리. 제일 위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어, 좋아요. 방금 오셨죠? 어, 방금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 제일 밑에서. 네, 그거예요. 이거요? 아, 아니에요. 그거 바로 옆에 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확실해요? 에이! 방금 나왔는데 그걸 틀리시면 어떡해요. 방금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 아! 그거 아니네요. 어떡하지? 핫! 아, 어, 뭐였지?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저도.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점점 산으로 갔어요. 딸기가 자, 제일 밑에서 네.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아니요, 아니요. 제 쪽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아, 딸기 하나. 아, 딸기 한 개. 네. 아마 얘인 것 같아. 라임을 찾으세요. 어, 틀렸어요. 아까 방금 그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방금 그거예요. 그래요? 아! 정말? 오늘 안에 끝나겠죠? 네, 이제 라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다시 포맷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자,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이거요? 네, 그겁니다.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어, 제 쪽에서요. 제일 네. 위에서 두 번째. 이거. 네. 라임 다섯 개, 바나나 다섯 개. 라임 다섯 개 봤는데. 네. 이제 개수를 맞추시고 계시네요. 저는 밑에 거를 먼저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딸기 봤는데. 딸기 세 개. 딸기 세 개. 아니네요. 저도 한 개. 저도 한 개였어요. 저는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첫 번째 거. 제일 위에 첫 번째 거? 네. 그거 한번 볼게요. 뭘까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자도 한 개. 어, 어, 방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대각선 밑에 보세요. 대각선 밑에. 그거. 아, 자도 한 개. 3대 1이 돼 버렸네요. 정답이죠. 네, 얘네 둘이는 안 보이니까 편의상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거 왼쪽으로 두 번. 아니,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하나, 둘. 바나나가 네 개, 라임이 두 개, 더 하면은 스물여섯 개. 저는 아 그렇군요. 딸기 한 개 어디서 봤는데 두 번째 줄 제일 첫 번째 거 제일 끝이에요. 두 번째 줄 네 그거 이거 딸기 다섯. 딸기 다섯 개죠. 자, 다섯 개는 어디냐면요, 제일 위에서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탈락하셨고. 자, 저 딸기 어디냐면요. 제일 위에서 여섯 번째. 자꾸 반칙. 어! 어! 나이스. 어! 아! 어떡해! 어디 있었지? 아! 아, 맞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 제일 쪽에서 두 번째. 거? 네, 그거예요. 어. 그거 대각선 왼쪽 위에. 이거요? 네, 그거예요. 아니네요. 개수를 맞췄죠? 네, 개수를 맞췄죠.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게 바로 옆에 있었네요. 와, 반칙, 수가. 반칙. 반칙, 진짜 반칙. 자, 또 갑니다. 어? 바나나 두 개?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딸기 두 개. 딸기 두 개, 바나나 두 개. 네.
하십시오. 제님이 네 번째. 제 쪽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그겁니다. 이것만 계속 한 다섯 번, 여섯. 저 그거 좋아해요. 라임 네 개를 좋아하세요? 네. 다른 라임 네 개를 찾아야겠어요. 왜 찾으세요? 왼쪽에, 바로 왼쪽 거에 눌러주세요. 바로 왼쪽 거요? 네네, 그거예요. 와, 이럴 수가. 어떻게, 왜 이렇게 바로 옆에 있죠, 계속? 자, 그럼 방금 잡은 거 그거 열어주세요. 이거. 대각선 오른쪽 밑에. 대각선 오른쪽 밑에. 네, 그거. 아, 아까워요. 아깝네요, 진짜 아깝네요. 저는 이거를 열고. 바나나가 3개. 아, 바나나가 3개. 아, 딸기 5개.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이거요? 아니요, 말고 제쪽에. 이거요? 네, 그거요. 딸기 3개. 딸기 3개. 그거 왼쪽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이거? 네, 그거요. 바나나 4개. 어, 그것도 없지 않겠어요. 딸기 3개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어, 그렇죠. 동점입니다. 동점. 동점입니까 벌써? 네. 또 딸기 두 개, 라인 하나. 방금 라인 하나 열었죠. 네. 오른쪽으로 두 번 가보세요. 이거요? 네. 딸기 다섯 개거든요. 오, 딸기 다섯 개 어디서 봤어요? 나는 알 것 같아요. 난 오른쪽 제일 밑에 거예요. 오른쪽 제일 밑 이거요? 네, 그거예요. 딸기 세 개. 네 개 아니거든요. 저는 딸기 다섯 개 그대로 열고 여기가 딸기 다섯 개였어요.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딸기 세 개도 어디서 봤는데? 딸기 세 개. 야, 저도 어디서 네, 봤어요? 딸기 세 개. 딸기 세 개. 딸기 세 개. 아, 이게 딸기 두 개군요. 딸기 두 개가. 저도 딸기 봤어요. 자, 아. 자, 위에서 네 번째 거. 여기서? 네, 그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라임 다섯 개. 두 번째 거 열어보세요. 어디서 두 번? 네, 그거예요. 이거? 네. 보셨죠? 바나나 다섯 개. 바나나 다섯 개. 딸기 세 개가 어디? 아, 참 큰일입니다. 딸기 두 개 라임 한 개 언제 끝나죠?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네요 우리. 자, 위에서 두 번째. 제 쪽에서 두 번째. 이거요? 네. 바나나 네 개. 많이 봤는데.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두 번째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임 두 개. 많이 봤는데. 그러게요. 참 이게. 자, 딸기 두 개. 딸기 두 개. 어! 딸기 세 개. 딸기 세 개. 딸기 세 개만 찾으면 되겠다. 네. 딸기 두 번째 거 오른쪽으로 두 번 열어보세요. 이거요? 아니요, 딸기 연거 방금. 이거예. 네, 거기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거? 네, 그거예요. 어? 오른쪽으로 두 칸. 하나, 둘. 정답. 땡. 하나, 둘. 자,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딸기 세 개고요. 얘도 딸기 세 개예요. 어, 그래요? 아하, 맞췄고요. 제가 고령에서 봤는데. 자, 바나나 두 개. 아, 바나나 두 개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바나나 네 개였어요. 바나나 네 개였어요. 바나나 두 개 오른쪽 거 열어주세요. 오른쪽 거. 바나나 다섯 개. 그거 아닌데. 왼쪽 질 끝에가 바나나 두 개였잖아요. 네, 이거. 네, 그거 왼쪽에 거 열어달라고 했는데. 왼쪽이에요? 아, 아니, 오른쪽이요. 오른쪽. 아, 네, 그거였어요. 뭐 열어달라 했어요? 네, 그거였어요. 우와! 어떻게 이러니? 이거는 선생님이 실수했으니까 제 거예요. 네, 어쨌든 맞추셨으니까 맞죠? 네, 맞아요. 어, 예, 예. 네. 또. 그러면 바나나 두 개 맞췄으면 되겠다. 네, 바나나 두 개 찾아보세요. 자, 왼쪽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바나나 두 개. 아, 하나. 어, 봤는데. 그거 바로 왼쪽 거 열어보세요. 그거 바로 왼쪽 거. 어! 어? 와, 맞췄다. 또 맞췄어요. 또 맞췄어요. 아, 제가 오른쪽 거를 열었군요. 네, 맞아요.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한 개 남은 거 불쌍하니까 열어보세요. 이거요? 네. 딸기 두 개. 딸기 두 개.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거? 네. 라임 두 개. 뭐 어떻게 두 개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제 콧구멍도 두 개인데. 맞아요. 바나나 네 개. 어, 그것도 많이 보시네요. 오른쪽 두 번째 줄 두 번째 거. 오른쪽 두 번째 거 이거요? 네, 그거예요. 어? 어, 그거 바로 위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요? 아! 어! 어떡해요.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바나나 네 개. 그리고 라임 두 개. 어. 갑자기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거일 거예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네 개. 어, 네 개, 네 개 이거예요. 그렇죠. 두 개. 응. 두 개 이거일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겠지 뭐. 이거겠다. 아, 틀렸어요. 하세요. 입이 안 묻는다, 안 부러져요? 입이? 자, 오른쪽. 네, 오른쪽. 자, 오른쪽 제일 위에 거. 오른쪽 제일 위에 거. 세 개. 왼쪽 제일 밑에 거. 이거요? 네. 오. 네. 마지막은 용용이 쌤께 되겠네요. 과연 몇 대 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용용이 쌤님이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6점, 7점, 8점. 8점이네요. 잘 기억하세요. 용유쌤 몇 점이라고요? 8점. 네, 8점. 저는 제가 마지막에 좀 잘해가지고 맞죠? 1점, 2점, 3점, 4점, 5점, 4점, 6점, 7점, 8점, 7점, 9점, 7점. 아, 7점. 7점이네요. 네, 여기 10점이라고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너무 잘해버렸어요. 제가 졌습니다. 네, 이렇게 용용이 선생님하고 메모리 게임을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네, 네. 메모리 아, 몇 기가세요? 아까 8기가를 이겼으니까 저는 16기가인 걸로. 아, 16기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인사하고 마칠게요. 빠이용. 빠이용.